운명을 달리하시면서 그 받았던 정신적 위축과 그 어려움은 뭐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제 대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무진장 많이 했어요. 뭐 클래식 다방 DJ도 했고요. 클래식 다방 DJ는요, 왜 좋으냐 하면 보통 일반 팝은 2, 3분에 한 번씩 갈아야 되잖아요, 판을. 근데 클래식은 하나를 탁 넣으면 30분. 교회 안 가면 30분. 그때 막 뭐 누가 큰 개인기도 필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외를 많이 했는데요. 걔네들도 쉬워요. 왜냐하면 수련장. 이틀에 한 번씩 자는 그 버릇이 그때 그 재수할 때 생긴 거예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틀에 한 번씩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틀에 한 번씩. 하루를 뭐해? 안 자요? 안 자요. 아니, 그럼 48시간 자면 48시간 중에 한 번 수면을 취하면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한 12시부터 자서 한 6시? 충분해요. 아, 그 대신 제가 토끼 잠을 자요.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에서 깜빡 졸고, 그다음에 뭐 그 사무실에서도 잠깐 5분 누워있고. 예, 예. 근데 요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잤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됐어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 그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밑에 자막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따라하다가 조증 생깁니다. 아, 건강에도 나쁠 뿐더러.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까? 6년간에 벌어졌던. 대학 입학 6년 동안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때는 정말 고졸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무조건 반값이었어요. 예, 편의점 똑같이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4천 원 받으면 2천 원. 과외비도 반값이었어요. 예, 번역료도 반값, 다 반값이었어요. 또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그때 그 다방 DJ를 할 때 어떤 스토커가 한 명 있었어요. 아, 저도 그 스토커가 있었던 시절이 있답니다. 아니, 혼자서 다 취미생 나누시고 우리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깜짝 놀라시는 바람에. 스토커 누굽니까? 아니, 그 스토커가 그러니까 좀 멀쩡한 사람 같은데 매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가 또 오후가 되면 또 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멀쩡한 대학의 법대생이에요. 근데 정말 순정이 있었던 거죠. 누구한테? 저한테. 예, 왜? 모르죠, 그거야. 뭐 미모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미모는 미모겠어요. 그냥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빼는 거 이거 멋있어. 아, 이거를 되게. 듣다 올리면서 딱 올리는 이 동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 아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주 순진한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 친구가 자기네 집에를 한 번만 가재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택이었는데 엄마가 정말 그 슬리퍼도 제대로 끼지 못하고 막 너무 바빠. 그야말로 벗은 발로. 맞아요.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디가 비하구나 이러는 거. 너무 높은 목소리로. 네, 제가 한비합니다. 이렇게 응접실에 딱 들어가서 엉덩이도 닿기 전에 그 엄마가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말. 근데 아들이 죽어도 안 말해주는 말. 딱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비하는 어느 학교 다녀? 그래서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학교 안 다니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싹 식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점점점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저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 고졸인 네가 감히 깔보는, 낮추어보는. 예. 그 눈빛이, 싸늘한 눈빛이 기억에 그걸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엄마의 그 눈빛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가시예요. 왜냐하면 저도 혹시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도 모르면서 타이틀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혹시 깔보는 눈으로 외면하는 눈으로 보는 건 아닐까. 그리고 사실 경쟁적으로 그 아줌마 때문에 학교를